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피부는 쉽게 지치고 스킨케어를 여러 겹 덧바르기 귀찮지 않나요? 저는 햇빛이 쨍쨍했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는 어떻게 스킨케어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여름 사용하기 좋은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한 스킨케어 제품들 세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인터미션 레스트업 세럼 패드입니다. 인터미션 세럼 스킨을 패드에 담은 제품으로 세럼이 듬뿍 들어있어 패드의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세럼의 제형은 살짝 점성이 있고 미끈한 느낌으로 특히 푸석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아요. 패드는 한쪽 면은 엠보, 반대쪽 면은 아무것도 없는 일반적인 타입이며 쉽게 늘어나지 않고 탄탄한 편이에요. 패드의 사이즈가 큰 편이라 붙이는 토너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패드가 도톰해서인지 오래 붙이고 있기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뚜껑에는 집게가 내장되어 있어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패드를 한장 꺼내 엠보면으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닦아내어 사용하면 돼요. 인터미션 세럼 패드에는 특허받은 케모시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 개선과 진정을 위해 인터미션만의 배합으로 개발한 진정 복합 성분이에요. 제형 자체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정과 보습 효과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드의 반대쪽 매끈한 면으로 한번더 닦아내거나 톡톡 두드려 흡수시킵니다. 트러블보다는 푸석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는 피부에 더잘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수부지 피부, 쉽게 열이 오르는 홍조 피부에 추천해요. 사용 후 즉시 피부에 광채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전혀 끈적거리거나 미끄럽지 않고 피부 겉면에 물기가 살짝 남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대로 스킨케어를 끝내도 좋고 아주 가벼운 크림을 덧발라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빌리프 유스 크리에이터 에이지 넉다운 밤입니다. 빌리프 에이지 넉다운 밤은 꿀 같은 제형의 안티에이징 제품인데 과한 영양감이 아니라서 매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처럼 쭉쭉 늘어나는 제형이라 보기에는 끈적이고 답답할 것 같은데 부드럽게 롤링하면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피부 속으로 싹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뒤 적당량을 얼굴에 펴바릅니다. 처음에는 꾸덕한 느낌의 제형이지만 부드럽게 펴바르면 물기가 살짝 퍼지면서 제형이 피부에 흡수되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늘어나는 제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드리기보다는 슥슥 롤링하는 게더잘 흡수됩니다. 탄력 케어 효과는 사실 잘못 느꼈고 저는 사용 후에 피부결이 즉각적으로 매끈해지고 끈적임이 남지 않는 게 좋아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유분감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유분보다는 영양감에 가까운 느낌이라 답답하지 않고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서 유수분 밸런스도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흡수된 뒤에는 피부에 끈적임이 남지 않으며 꿀광처럼 탱탱하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은 블라이드 프레스드 세럼 툰트라 차가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세럼과 다르게 고체 타입이라 더 신기했던 제품이에요. 미국 유명 홈쇼핑에서 15분 만에 전량 완판된 고체 세럼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더라고요. 스파츌러가 내장되어 있고 딱 보면 크림 같은 느낌이죠. 제형은 완전히 굳기 전에 도토리묵처럼 탱글탱글 고정되어서 똑 떠지는 타입이에요. 진짜 묵처럼 도톰하고 매끈하게 펴지며 시원하게 흡수돼요. 세럼 단계에서 적당량을 펴바르면 되고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는 고체 세럼으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고영양 차가버섯 함유로 여름철 늘어진 피부를 케어하기에 좋고 영양과 수분 손실 없는 슬로우 냉각 압축공법으로 조금 더 영양감을 채울 수 있어요. 부드럽게 롤링하면 피부 속으로 쏙쏙 스며드는 느낌이 나고 쿨링감까지는 아니지만 시원한 듯한 느낌도 있어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 얇게 한겹 또는 두세 겹까지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따로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끈적임은 남지 않고 피부 겉면이 매끈한 느낌이 되며 피부가 편안하게 촉촉해집니다. 아침에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이라 여름 탄력 에센스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스킨케어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제품 세 가지 소개해봤어요. 물론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여름철 수부지가 되는 제 피부에는 세 가지 제품 모두 단독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